기어타임즈. 네, 이번엔 6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6263 스트라토캐스터 저니맨 렐릭인데요. 2022 리미티드 에디션이고요. 에이지드 피에스타 레드로 793만원 우와,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CZ563336. 네. 저희가 이제 뭐 6263을 하기 전에 이제 뭐 그 6162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61의 이제 가장 특징적인 거는 이제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는데, 네, 그게 어떤 식으로 올라가 있냐면은, 이제 우리가 슬라브라고 하죠. 이렇게 빡친 다음에 요렇게 위에가 요렇게 곡률이 있는 거예요. 어묵같이 이렇게 딱 올라가.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메이플 밑에 넥이 있으면은 그 메이플을 일자로 깎고 그 다음에 로즈우드를 일자로 깎고 위에는 둥그렇게 곡률이 있는 상태로 일자판이 붙게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슬라브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슬라브 구조라고 얘기하죠. 네. 그 평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6.2로 넘어오면서, 물론 6.1 후반부터 이게 약간 공존하고 있는데, 6.2로 넘어오면서 이제 바뀐 게, 위에를 요렇게 깎은 거예요. 네. 원래는 메이플도 요렇게 깎았고. 그렇죠. 네. 메이플은 밑에가 요렇게, 이 위에 연결되는 부분이 요렇게. 네. 그리고 로즈우드도 요거에 맞춰서 요렇게 쌓은 거죠. 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보이겠네. 캡입니다. 캡.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슬림 앤 피너라고 얘기하죠. 얇게 요런 식으로 그렇게 쌓은 여기도 거. 여기도 보여드리고 요 앞쪽을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요 앞에. 이렇게 보면은 같이 아랫부분에 접합 부분도 좀 휘어 있죠. 네. 이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네, 그 좀 딱 묻는 딱 느낌. 네. 접착면이 더 넓겠죠. 그렇죠. 접착면이 더 넓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이제 안정감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예전에 라미네이티드 때의 특징은 이게, 그러니까 라미네이티드가 예전에 플랫 라미네이티드라고, 이거 라운드 라미네이티드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플랫 라미네이티드의 특징은 로즈우드의 양 자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죠. 예. 그래서 로즈우드의 그 어떤 사운드적인 특성이 좀 많이 나타나고요. 6.2로 넘어가면서 이제 라운드 라미네이티드가 되면서는 구조적으로 좀 더 안정화가 되고, 로즈우드 소리는 좀 적당히 들어가는 그 정도. 그래서 그 로즈우드 지판 특유의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 빈티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6.1에서 보통 많이 선택을 하시고, 네, 그리고 6.2 이후로는 이제 이렇게 캡으로 되어 있는 로즈우드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6.2 스트랫을 진짜 많이 했어요. 오늘 이제 6.263인데 6.2 스트랫을, 와, 이게 뭐 2018년부터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2018년에 512만원짜리가 있었네요. 이렇게 늙고 싶습니다. 갑자기 게리무어가 듣고 싶다. 이때였군요. 전통문화보건사업 5762. 네, 5762. 네. 그래서 10.0, 10.0.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50년대에 하나, 60년대에 하나 꼽자면은 57이랑 6이었죠. 그래서 5762. 네. 그 다음에 6.2 스트랫도,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시리얼 넘버 R941716. 누가 사가는지 뭐 이제는 알 수도 없지만, 네, 외계인과 지구인의 콜라보 지구개발 5개년 계획, 네, 19.5 이렇게 나왔고요. 94841 모델은 요거는 400만원대 후반이었네요. 심지어 6.2 점프, 네, 2019 6.2의 전설, 뭐 6.2 정답, 6.2 무한, 뭐 별 6.2 무한이래. 네, 전보다 500만원 초반이었네요 이때는. 또 삼색조 눈으로 치는 6.2, 99.5. 그러면 이제 500만원대 후반이 됐습니다. 6.2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랠릭 이런 거는 이제, 네, 거의 한 600 정도 되네요. 그때도 2019년인데도 600이었으면 꽤 가격이 정말 비싸긴 했어요. 57 팬더 6.2 마샬 마을잔치 전용 기타 99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600이 넘어갑니다. 2019년 3월에 600이 넘어갔으면 이미 정말 비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 6.2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랠릭 시리얼 넘버 CZ537557 모델이 그때 이미 624만 9천원이었고요. 슈퍼소닉 블루 독한 6.2에서 99 나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600을 넘어가네요. 536430 모델은 가심비 값 만능 6.2 99.5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500대로 떨어진 6.263 스트랫 저니맨 렐릭. 이게 2021년이었고요. 요즘 들어 로즈우드가 땡깁니다. 무한리필 팬더비페 99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2019년도에 이미 600을 넘겼던 전적이 있는 꽤 비싼 모델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지금 793만원이면은 뭐 가격방어를 어느 정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전장은 98.5cm, 무게는 3.45kg, 두께는 44+2mm, 12프렛 뒷둘레는 79mm,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엘더의 리프트손 메이플렉 63 스타일 C쉐입넥입니다. 네, 리프트손이죠. 약간 쿼터손보다는 살짝 휘어있기는, 예, 하지만 거의, 예, 일자로 뻗어있는.
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의 튜너가 들어가 있고요. 너트는 본넛. 지판은 라운드 라미네이티드입니다. 뭐 정도? 네, 지판 공률 반지름은 혼합 공률입니다. 7.25에서 9.5인치, 184mm에서 241mm로 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 근데 컴파운드 레디우스라고 해도 이거 말씀드려야 될 게 네. 기본적으로 컴파운드 레디우스라고 하면 9.5에서 12인치로 가거나 아니면 12에서 16으로 가거나 이런 게 많은데 7.25에서 9.5로 가는 거는 빈티지 컴파운드 레디우스라고 네 조금 약간 다른 영역입니다. 좀 덜 빈티지. 맞아요, 맞아요. 왕 빈티지에서 덜 빈티지로 가는 스케일 길이는 648, 프렛은 21 미디엄 빈티지 프렛, 핸드와운드 6063, 스트랩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리버스 와운드, 리버스 폴래리티,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 빈티지 모디파이드 넘버2 와이어링, 톤세이버 블리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들어간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조니맨들 잘 만들어, 조니맨들. 마샬인데 듀얼리스트입니다. 대리모 생각나네. 신납니다. 오, 재밌어. 네, 6063 스트랩 픽업. 와, 화끈하네요. 예.
우야 좋다. 좋습니다. 이거 해프톤 좋겠죠? 막 코러스 같은 거 들면 요거는 아주 예쁠, 아주 예쁜, 네, 사운드죠. 팬더로 또 홀리네요. 나는 이게 맞네요. 네, 이게 맞아. 야, 저렇게 색상부터 선생님 것 같은 느낌. 네, 좋습니다. 전이 맨넬리 반주부터 들어볼게요. 네. 했던 컨셉 중에서는 가장 선생님 스타일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참 뭐랄까 안정적이에요. 쏠 땐 쏘고. 네, 이렇게 에이지드 피에스타 레드 모델 같이 살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어색이죠, 연어색. 연어색, 그렇죠. 네. 최고급 연어 1kg당 22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아, 얼추 생각해 보면은 1kg당 220만 원이군요. 네. 아, 최고급 연어. 최고급 연어. 알겠습니다. 정말 킹 세먼이네요. 킹 살몬. 네. 네. 아, 굉장합니다. 최고급 연어. 네. 이 정도는 먹어줘야 돼. 네. 저는 이번에는 저기 슬라브가 아니고 캡이잖아요. 캡이죠. 네. 그래서 전 캡틴 로즈 드릴게요. 캡틴 하겠습니다. 로즈. 네. 네. 이게 제일. 아, 이게.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8, 38이요. 거의 만점이라는 얘기죠.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2점.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은 83점. 네, 평균 점수는 82.5입니다. 가격에 비해서도 가성비가 나쁘지 않게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고른 점수 분포가 나와서 82.5. 야, 이 뭐 그 운동 선수 따지면 막 고루고루 잘하는 선수, 막 야구 선수 따지면 유격수 이런 스타일의 올라운더 느낌의, 네, 올라운더 그런 기타였습니다. 몸값만 비쌀 뿐, 네, 능력은 아주 출중한, 네, 그런 올라운더 플레이어. 자, 오늘 이렇게 시리얼 넘버 563336, 네, 에이지드 피에스타 레드 모델 같이 보셨고요. 이거 진짜 빨리 사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좋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모델들 가지고 더 좋으면 얼마일까? 가격은 오르지 않길 바라면서 네. 네. 잘 준비해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타임스. 잘했습니다.